아, 네, 안녕하세요. 래플감TV입니다. 제 앞에 지금 축구화 한 킬레가 있는데, 아마 이 축구화가 어느 브랜드의 축구화인지를 맞힐 수 있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형태의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축구화인 건 틀림없는데, 뭐, 로고라든지 옆에,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예, 요 밑에 지금 로고가 들어가 있긴 한데, 오늘 제가 지금 안 알려드리는 게, 한 맞춰보시라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거고, 요 모델을 제가 구입한 게 2002년경인데요. 2002년경. 전 세계적으로 몇개 정도 나왔는지는 모르겠고, 하여간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축구화이기도 하고, 요 제품을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옛날 축구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축구와 관련된, 축구 연락와 관련된 역사, 이런 걸 찾아보면, 옛날에는 축구화들을, 가죽으로 만들었다든지, 스터드를, 아니면 뭐죠? 플레이트를 가죽으로 만들었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런 얘기들이. 근데, 아니면 스터드 람으로 만들었다. 물론 이 제품인 경우에는, 스터드가 지금 알루미늄 스터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지금 손에 상표를 가리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게. 예. 축구화 브랜드들이, 뭐, 폴리우레탄 스터드, 그러니까 SG 모델 타입의 이제 그런 스터드를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지금과는 다른, 예전 스타일들은 과연 어땠었나, 그걸 그럼 어떤 식으로 제작을 했었었나 하는 거를 잠깐 맛볼 수 있는 신발이어서 제가 이 제품을 들고 나왔어요. 요 앞에 저희가 보내드렸던 영상이 그거였잖아요. 판토폴라 도로 제품인데, 판토폴라 도로 제품도 천연 가죽을 사용하는 걸 베이스로 해서, 축구화를 만들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모던 스트림라인, 그러니까 비교적 현대적 스트림라인에 가까운 제품들을 만들고 있어서, 그게 이제 슈퍼라이트였나요? 그러니까, 스타라이트였나? 스타라이트라는 이름인데, 이 브랜드가 이제 뭐죠? 별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이름을 넣는 모양인데, 가만 보면 옛날 축구화를 저희가 판토폴로 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만든 축구화를 보면, 우리가 이미지상으로 보면 옛날에 뭐 1950년대, 60년대 이런 선수들이 신고 있는 걸 보면, 와, 저뭐 축구화, 그러니까 저렇게 생겼지? 투박하게? 그런 생각을 주로 하게 되죠. 근데 막상 그 당시 제품들을 보게 되면 사실 투박한 거는 맞아요. 소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투박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 무게가 무겁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문제는 그걸 넘어서서, 그럼 축구화의 기능적 차원. 근데 이렇게 축구의 기능적 차원을 얘기한다 그러면 복잡해지죠. 왜냐면 축구화가 구유해야 되는, 아니면 구현해내야 되는 기능적 차원에서 선수들의 개인별 실력, 축구의 레벨, 그러니까 축구 기술적 능력의 레벨에서 어느 정도 향상되는 거를 우리가 장비로부터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기능적 향상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라는 거는 공을 발로 다루는 경기이기 때문에, 발로 다루는 데 있어서 발을 감싸고 있는 이 축구화가 실제 각 선수들 개인의 능력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경기를 향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그 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게, 이게 어떤 특정한 개인의 능력이 축구화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축구화가 개인의 능력을 반영을 해서 퍼포먼스를 발휘한다고 할 때, 그것들이 개인의 주관적 기분이 아닌 과학적 영역에서의 경기력 향상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하는 거를 데이터로 뽑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공을 다루는 것 자체는 과학의 영역에 속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구화를 신고 여기에 엄청나게 두꺼운 스터드를 갖다 꽂아놓고 100m 달리기를 하라는 경우와, 그래서 무게를 한뭐 800g, 1kg짜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달리기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무게를 200g으로 맞춰져 있는 축구화를 신고 달리기를 하려면 기록상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거는
축구화의 무게가 경기력에 미치는, 스프린트에 미치는, 체력 소모에 미치는 영향성을 측정하는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축구화의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이 축구화가 개발된 거는 그 잔디밭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축구라는 거를 우리는 인조구장에서도 하기도 하고 맨땅에서 하기도 하고 하지만 유럽 지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맨땅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잔디를 상정을 하고 그 잔디밭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스터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뽕이라는 거를 지금 뽕? 좀 웃기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러한 형태의 축구화가 만들어지고 개발이 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경기력에 실제로 안 미끄러지게 하는 거가, 안 미끄러지게 하는 게 경기력 자체에 영향을 미치긴 하죠. 왜냐면 공을 상대방과 수비수와 경쟁을 하는데 제가 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딱 드리블해서 치고 나가는데 제가 미끄러지면 공을 잃으니까 그건 매우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축구화의 경기력이 미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축구화를 신고 공을 다루는 입장에서 분석을 한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을 다룰 때 공은 순간적으로 공을 발에 임의로 여기에 발에 올려놓고 있지 않는 이상에는 공과 접촉하는 시간은 극히 짧거든요. 킥을 할 때 킥을 하게 되면 어떤 축구화의 어느 부위에 접촉되는 순간은 뭐 0.1초, 뭐 0.01초 이런 식으로 돼요. 딱 때리는 순간 그냥 공은 날아가 버리니까. 물론 고속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나오고 공에 발이 맞았을 때 이게 공이 쑥 들어가죠. 쑥 들어가면서 공이 튕겨나가는 것들을 고속촬영하면서는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축구화의 그립성 아니면 터치성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개입을 하긴 하는구나, 할 수 있겠구나. 문제는 너무 공과의 발과의 접촉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람의 뇌의 사람의 아니면 신경 인지 기능상으로는 그 짧은 순간을 캐치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인식하기는. 그러니까 공에 발을 드리블한다고 해서 탁탁탁탁탁탁 치고 나가면 분명히 발의 일정한 부분에 공이 닿기 때문에 공과 발이 접촉하는 감각을 개인들이 느낄 수는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축구화의 소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감각이 분명히 다른 거는 맞아요. 왜냐면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발 여기를 전부 강철로 만들어서 축구화를 만들어서 뭐 툭툭 치고 나가면 강철과 공과의 그 다음에 사람 발과 사이에 느껴지는 감각이 종이로 만든 거를 탁탁탁 치고 나갔을 때 느낀 거는 같을 수가 없겠죠. 문제는 느낌이 다른 것들이 기능적 차원에서의 성능을 좌우하는 판별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러한 거는 개인이 축구화를 신고 공을 건드릴 때마다 자기 발에 어떤 감각을 전달을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개인적 평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라인들 어떤 걸 볼까요? 한번 하나 최근에 나온 거 뭐 비전 같은 거를 보죠. 비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대적 나이키에서 만든 거니까 최첨단 축구화라고 할 수 있겠죠. 니트가 사용이 되고 목이 올라와 있고 양말처럼 뭐 끈이 안쪽으로 숨겨져 있고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네메시스 같은 거. 네. 네메시스 굉장히 얇은 천으로 밴딩 전체적인 어퍼 자체가 아예 천으로 코팅을 처리하고 그 천에 약간의 이제 이 신축성을 갖도록 해서 발을 래핑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무게도 뭐 200g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제품이고, 이런 다양한 소재의 제품들이 실제로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그 존재하는 각각의 소재 어퍼 소재가 다름으로써 공을 접촉할 때마다 서로 다른 느낌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이키에서 얘기하는 플라이니트랑 그 다음에 이 아디다스의 네메시 사용되고 있는 이 우븐천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더 축구의 기능적 성능을 더 좋게 하냐, 선수의 경기력에 더 직접적인 도움을 주느냐 하는 거는 판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느낌이 다른 것뿐이고 실제로 각 개인이 추구하는 발의 감각, 느낌 이런 것들은 오랜 그 감각기관에 그 축적된 것들, 그러니까 공을 어떤 축구화를 신고 20년, 30년 동안 공을 차면 공의 성질도 다 바뀌고 신발의 성질도 다 바뀌어오지만 본인이 공에 컨택을 했을 때 어떤 느낌, 그런 느낌들이 경험적으로 축축 감각적으로 축적이 되어 있고, 그러한 축적된 느낌에서부터 완전히 이질적이다, 그러면 그 축구화를 되게 못 신게 되거나 그 축구화를 기피하게 되고, 자기가 수득 신고 왔던 축구화를 기준으로 공을 터치를 했을 때 일정한 감각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축구화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축구화 선택의 요령, 방법은 단순해요. 단순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딱 얘가 우리가 축구화 파는 곳에 가서 축구화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 머리 아프죠. 왜냐하면 막 그 호날두가 신는 것도 있고 메시가 신는 것도 있고 살라가 신는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손흥민이 신고 있는 것도 있고, 아 이걸 내가 뭘 사야지 내가 살라처럼 되고 내가 손흥민처럼 될까, 호날두처럼 될까, 메시처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과연 축구화가 달라지거나 축구화가 더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각 개인들이 원하는 정도의 경기력을 이 축구화들이 발현시켜주느냐, 이제 문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가지 현대적 축구화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그리고 천연가죽 사용한 모델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러니까 강박관념적 집착을 제가 보이는 이유, 그거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공의 발에 닿는 느낌이 제 경험적으로는 천연가죽, 특히 캥거루가죽 제품들을 워낙 오래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얇은 캥거루가죽, 얇은 패딩 처리되어 있는 신발을 신었을 때 우선 제일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환경이 맨땅에서 인조구장, 천연구장 이렇게 바뀌면 그 구장에 적합한 형태 스터드나 그런 것들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구현되어 있는, 구비가 되어 있는 제품을 신었을 때 비로소 경기장 안에서 축구화 자체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돼서 편하게 공을 찰 수 있다는 장점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돌기가 있다, 돌기가 없다, 아니면 폼팟이 들어가 있다, 없다, 아니면 여기에 뭐 블레이드가 들어가 있다, 없다, 그런 것들은 그럼 왜 아무런 근거가 없이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 쓰느냐?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과학적 영역에서 데이터를 뽑을 수는 있어요. 문제는 제가 축구와 무게에서도 다뤘듯이 과학적 영역에서 데이터를 뽑았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것들이 유의미한 거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에서 정말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축구화를 볼 때 과거 축구화든 현대 축구화든 축구화를 잘 이해하려 그러면, 또 아니면 특히 내가 축구화를 살 때 내 발에 잘 맞는 축구화를 사려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 새로운 제품에 막 이런 소재도 사용되었습니다, 저런 소재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우선은 그게 뭔지, 그렇게 그게 어떤 착각감을 줄지. 그러니까 그 궁금증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사거나 아니면 다른 리뷰어들이 와 좋습니다 하면 와 정말 좋은가 보다 하고 사서 신어보죠. 예. 근데 사실 그렇게 신어봤을 때 좋은, 아주 진짜 정말 좋은 건 몇 개 안 되죠. 예. 왜 그러냐면 그 축구화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소재에 대한 어떤 특성을 이해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 뭐 가장 중요한 게 소재 특성에 가까워, 지금 현재로서는 가깝고, 그 다음에 신발의 구조, 라스트의 문제, 그 다음에 그동안에 축적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내 발에 어떠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었을 때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라는 것들 알죠. 예를 들면 힐컵이 높다라든지, 힐컵이 너무 딱딱하다든지, 아니면 텅이 너무 길다든지, 아니면 아킬레스와 축구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이쪽 부분이 너무 높아서 그 복숭아뼈 밑에가 쓸린다든지, 아니면 발볼이 너무 좁아서 발바닥에 물집이 생긴다든지, 그러한 여러가지 요소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험적 데이터를 체계화 시켜놓고 있지 않은 한에서는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비싼 돈을 지불한 다음에 돈을 날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처럼 뭐 수집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팔이 안 맞으면 아 이건 안 맞는 축구하구나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제껴놓으면 되는데 또 대부분의 분들은 실착을 하시니까 그리고 실제 그 제품이 좋다고 하면 얼마나 어떻게 좋은지를 체감을 하고 싶으니까 사용을 하게 되고 안 맞으면 팔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맞아도 안 팔아요. 예. 그대로 다 보관을 하고 수집을 하는 입장이니까 바로 이제 그런 점들인데 그런 차원에서 그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던 판토폴라 제품 같은 경우가 왜 의미가 있느냐. 그 제품 그 판토폴라를 얘기를 하는 건 사실상 미즈노라든지 천연가죽으로 축구화를 만드는 대개 브랜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천연가죽 아니면 인조가죽으로 사용한 하이브리드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결국 신어보면 신어볼수록 발에 편하게 축구화가 밀착되게 하는 방법 그게 반드시 이러한 니트 타입의 신축성을 이용하거나 우본천 타입의 신축성을 이용하는 뿐만 아니라 천연가죽 자체로도 얼마든지 더 구현이 되고 실제로는 천연가죽이 갖고 있는 어퍼 소재 자체의 장점을 이 인조가죽 계열 그러니까 니트를 포함한 인조가죽 계열이 충분히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가지 장치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은 능가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캥거루 가죽은 자연적으로 섬유 가죽 자체가 과다한 힘을 받게 되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신축과 수축이 계속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면서 자기 발에 맞게 돼요. 그걸 우리가 흔히 승형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내 발에 잘 맞는 형태. 근데 어떠한 특정한 인조가죽 플라스틱 계열 그러니까 판토폴라가 얘기하는 플라스틱 그러니까 왜 우리가 플라스틱 신발을 신고 불편하게 공을 차느냐 그랬을 경우에 발끝 발목 발등 힐 이런 데 전체적으로 불쾌한 경험 아니면 아픈 경험 통증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가죽 축구화를 신지를 않느냐 그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유럽 구장처럼 물이 많은 경우에 수분 흡수율을 어떻게 낮추냐. 천연가죽은 분명히 한계가 있죠. 네, 여기 코팅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데 비해서 인조가죽에 방수 코팅 처리해버리면 사실은 쉽게 그런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 다음 천연가죽의 축구화가 무게는 천연가죽으로는 아무리만 해도 300g 이하 270g 290g 못 낮춘다. 그러면 가벼운 결에서 발의 족형에 따라서 이런 인조가죽 축구화가 200g, 200g 이하 제품이 잘 맞는다 그런 이런 축구화 선호를 하겠죠. 그런데 반면에 미즈노 모렐리아나 아니면 판토폴로의 슈퍼레게라처럼 무게를 200g 이하로 맞출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뭘 선택하느냐 이거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40년 전, 50년 전 축구화를 지금 들여다보면 과연 이 축구화가 지금 신을만 하지 못하는 제품인가?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그 제 커뮤니티에 올렸던 예를 들어서 게르트 뮬러 제품 그 다음에 그 월드컵 78 제품 이런 제품들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바로 옛날 제품들을 들여다보면 그 제품 자체가 지금도 그 제품에서 예를 들면 플레이트의 소재를 약간만 개선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보통 일반인들 아니면 심지어 사실상은 프로 레벨에 있는 선수들조차도 사용하기에 아무런 문제 갖고 손색이 없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화에 여러 가지 그 변화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쭉 있어 왔죠, 그동안에. 쭉 있어 왔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극적인 변화는, 어퍼의 결국에 사용된 소재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어퍼의 소재 변화, 어퍼의 소재 변화가, 실제로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의 소재 변화와 비교해서 어떻게 더 발전이 됐냐, 뭐가 더 발전이 됐냐, 그러면 사실은 아웃솔이 더 많이 바뀌었나, 아니면 어퍼가 더 많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어퍼는 과거나 지금이나 이 천연 가죽은 그대로 사용이 되는데 비해서 반면 아웃솔 플레이트는 과거에 만든 소재로는 더 이상 지금 사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게 이 축구화를 보여드리는 이유인데요. 제가 요거는 끝까지 감춰야겠다. 네. 여기에 이 축구화의 아웃솔을 보시면 이렇게 하면 보일까? 브랜드가? 모르겠네. 네. 여기에 있는 아웃솔 플레이트의 소재가 뭐처럼 보이세요? 이게
여기에 있는 아웃솔 플레이트는 가죽입니다. 가죽이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금강구두의 리갈 계열 이런 신발들 보면 창이 뭘로 되어 있죠? 창이? 고급 가죽 축 그 구두들, 정장 구두들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브랜드들 아테스톤이라든지 뭐 페라가모라든지 또 뭐 있죠? 몇 가지 유명한 뭐 그런 구두들을 보면 창이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축구화도 창이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그 당시 옛날에 만들던 방식대로 그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제작은 이 축구화가 2002년경에 제작된 축구화여서 스터드는 알루미늄 스터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